안녕하세요. 사기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45초, 37초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일중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을 보면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10포인트 내외의 작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고점이 934포인트입니다. 930포인트 위쪽으로 오늘 역시나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560억 원 정도 매수 금액을 쌓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가증권 시장에서 3일째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사흘 내내 매수의 폭은 1000억 원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기 전자업종 같은 대형주의 매수가 유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 반대 흐름입니다. 매수로 출발을 했지만 50억 원 넘는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오늘 다만 상승 종목은 조금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1분기에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지만 기대치보다는 낮았고요. 또 이전 분기, 즉 전년도 4분기에 대비해서도 줄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어닝쇼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엔진을 불어나가면서 IT 기술주들의 이렇게 밸류 부담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나서 가뜩이나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네이버 같은 기술주들인데 실적까지 이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낙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종목을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반드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 필승 종목도 오늘 소개를 받아보고요. 또 이미 보유한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종목 상담 시간으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그럼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김대호 전문가와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먼저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삼성전기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의 M2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애플의 이제 맥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데 함께 참여를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세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도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LNF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LNF 현재 테슬라가 간밤에 호실적을 발표한 것이 2차 전지주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가요, 매출이 YOY로 80%나 급증을 했는데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조업 일수가 줄어들고 있었고 칩 부족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테슬라 1년 동안 지금 뭐 차값만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 전가가 참 잘 됐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훈풍 불고 있는 상황인데 LNF 이제 관련주로 같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철강 생산지가 다시 재봉쇄가 됐다라는 소식에 잠시 이제 반짝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베이성 탕산시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봉쇄가 완화된 지 8일 만에 일부 지역을 다시 봉쇄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철강 생산의 한 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스코 홀딩스 쪽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탑10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포털에서 검색량이 많이 조회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특징주들이 보여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고르시겠어요? 저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조금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검색 상위 종목을 보는데. 네. 뭐 사실 오늘 원전주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생각보다 원전주보다는 그쵸? 다른 종목들이 다양합니다. 많아가지고. 네. 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네,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댓글 보여주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사명에 빌자가 들어간 게 실수다라고 하셨어요. 두산 중공업에서 이제 에너빌리티로 변경을 했죠. 만약 계좌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두산 중공업이 에너빌리티로 바뀌었을 겁니다. 빌자가 들어가서 주가가 빌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총사령관이다. 목표가 23,500원 봅니다라고 말하신 분도 있었고 역시나 사료보다 못한 녀석, 네, 뭐 수산물보다 못한 녀석이죠, 오늘은. 자, 이 중에서 뭐 어떤 거 보실까요, 전문가님? 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네. 두산중공업 총사령관입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토론방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네. 토론방 가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저런 내용들 보고 진짜 올라가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잘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맞아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아무런 기술적 지표 분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목표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런 목표가에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맨 위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한 게 사명에 빌자가 들어가서 빌빌거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저희 작가님과 PD님들이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이런 댓글들을 뽑아내시는지. 일단 사명 변경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부터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래 사명이 두산 중공업이었는데 이게 영어 이름을 하면은 두산 헤비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겁지 않나요? 네, 네, 무겁네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거운 이름이고 뭔가 좀 환경이랑 거리가 좀 먼 이름이었는데 이번에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으로 개명 이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한번 기대할 수 있나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옛날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사명 변경이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사업 방향성이 명확한 부분에서 사명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주가의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명 변경,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좀 덜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중공업 제가 중공업일 당시에 좀 여러 차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강조를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시기가 나오고 있죠. 전일자 이제 시간 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는데 일단 원전, 이 계속 운전 신청 시기가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이 신청을, 원전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연장 신청을 하려면 5년 사이에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기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해 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는 원전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비라든가 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5초 이제 국정과제 최종안이 공개가 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 우리나라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최종안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원전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나와주고 확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 차례 더 한번 테마 형성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키워졌기 때문에 개별적 종목에 대한 특별한 이슈들을 기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으로 꾸준히 수혜를 받아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좀 더 이제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S4 양식, 그러니까 이 자회사가 아니죠. 투자한 그 이 기업 중에 뉴스케일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파워가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가 1월부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뉴스케일파워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제출을 했는데 S4 양식이라는 이 양식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 제출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4개월, 빠르면 4개월, 그리고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뉴스케일파워 관련된 상장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별 이슈들 작용될 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는 거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특징주 가운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만나봤습니다. 사명 변경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사연이 있다면 사연, 코멘트, 그리고 비중 반드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전문가 이름 김대호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대호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있습니다. 수익률 51% 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세트 소프트도 14%대까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보브 반도체와 파트론이 7%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모두 최고가 기준입니다. 네, 필승 종목 리뷰해볼 텐데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볼 종목은 일단 텔레칩스 그리고 유니드라는 종목이 이제 방송을 안 나오는 기간 동안 또 목표가에 네. 달성을 해가지고 한 차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자율주행, 아까 제가 증권신고서 관련된 이야기를 그 두산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릴 때 했었어요. 근데 이 종목 역시 비슷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제 모빌아이가 또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텐데, 그 수혜주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자율주행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2만 원 터치가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 구간에서 2만 2천원 부근까지, 2만 2천원 부근이면 이전 고점이거든요. 이전 고점에 거래대금 실어주고서 움직인 구간이 있는데, 충분히 지금 재료도 있고 성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만 2천원까지 목표가 상향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목표가 달성을 했고 어느 정도 저항대 라인에 맞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익 실현하면서 분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축하드리고요.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수확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피드백 드리면서 이 종목 봐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목표가도 이제 저번 방송에서 월요일에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1차적으로 좀 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자 13만 원 이제 어제죠. 어제랑 그제 해가지고 13만 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봐야 되는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죠. 이전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이 적은 거래대금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 이전 떨어졌던 그 수준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장 지금 계속해서 하락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확할 시기가 오면은 수확을 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당 종목이 일단 13만 원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좀 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으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이 장기적으로 이 친환경 섹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잔량 남겨놓는 것도 권해드리니까 해당 종목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출연하셨을 때 월요일에 이제 13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목표가 이제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좀 대응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고 싶다면 샵 3772번으로요. 전문가 이름 적으셔야 합니다. 김대호라고 적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는 뭔가요, 전문가님? 오늘의 힌트는 네, 이제 기대됩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힌트. O2? 네. O2라. O2. 뭘까요? 산소도 아니고 H2O인데 산소는. 그렇죠? 아, 제로투? 일단 O2가 네. 이제 좀 인트가 많이 난해한데 저번에 네,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조금 꼬았습니다, 제가. 그렇죠. 지난번에 꼬았는데. 제가 예스맨을 가져오셔서 너무 예스24를 다 맞추셨죠. 오늘 일단 O2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2030 세대라면은 한 번쯤은 접했을 책이에요. 아, 책인가요? 네, 책입니다. 오, 책이군요. 문제집이에요. 문제,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 네, 힌트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O2라는 문제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습지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YG 캠프라고 이제 새롭게 출시한 이 사업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또는 이 교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학습지를 좀 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책도 과거에는 그냥 책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만 요새는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간 연평균 40%치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앞으로 이 온라인 그러니까 기기를 통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들이 점점 상용화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정책 방향성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이 환경이 변화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발 빠르게 맞춰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대응이 빠른 기업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힌트 보시면은 출판 사업 부문에서 이익 개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적혀 있죠. 이제 교육 출판업계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검정 교과서 선정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 4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벌써 이제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교체가 되었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검정 교과서면 기업 사기업들이 교과서를 찍어내고 그거를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실적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과서 업체들이 지금 앞으로 매출이 확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전면 교육이 또 만나서 하는 교육이 또 실시가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교과서 매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힌트 보면서 재무까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 보시면은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로 보니까 또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또 별도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꾸준하게 좀 흑자가 지속이 되는 기업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대가 이제 한 1000억대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1000억대 이상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흑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돈을 굉장히 잘 꾸준하게 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헛되이 쓰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나와 있습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돈이 벌리는 대로 차곡차곡 지금 곳간에다가 잘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승 종목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그럼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의 투자병법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열릴 텐데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상담받고 싶은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코멘트도 따로 있다면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 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 번호로 전문가 네임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는 어떤 분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원빈보다 잘생긴 대호쌤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앵커님 하셨네요. 종목명은 리드코프고요. 이 매수가는 9,950원, 비중 35% 하셨습니다. 자, 리드코프 일단은 오늘 9,250원대니까 손실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보유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좀 포지션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대응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원빈보다 잘생긴 대호쌤 쌤이라는 말씀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오늘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좀 주의를 살피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네.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남들 시선 조심하시고요. 네, 시선 좀 조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드코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 굉장히 무서운 종목에 발을 담그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최근 들어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서 종목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 쌍용차 인수 관련된 내용이 이제 4월 말 그리고 5월 초 정도면은 최종 인수자가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인수 협상자 대상자가 아닌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엄청나게 급등세 보여줬다가 급락세 보여주고 이게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에 더 볼만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권 좀 적을 때 낙폭이 적을 때 조금씩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네요. 해당 종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이제 급등 이후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부분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악재가 해소가 됐을 이제 지금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쌍용차 인수 관련돼서 지금 캐터스피 이 펀드가 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안 좋은 흐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사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차트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추세를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요 구간 이번에 이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꺾여버릴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열리는 구간이 단기적으로만 봐도 8,000원대 중반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튀어 올랐을 때 9,500원 수준까지 이렇게 현 구간부터 9,500원 수준 좀 올라오고 있을 때 어느 정도는 분할 대응해서 비중 축소해 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이 종목이 이 정치 테마 관련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이 인맥 관련된 이슈,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두 차례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기대를 안 하고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일단 대부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측면을 일단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좀 지금 당장에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비중이 35%시니까 축소를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습니다. 뭐 대부업 같은 것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오늘은 약간 1%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상담자 화면으로 보시죠. 네, 애경 케미칼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매수가는 16,013원 말씀하셨고요. 비중 2분은 더 높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조금씩 손절 중이라고 하셨고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애경 케미칼이 오늘 뭐 소폭의 상승인데 10,400원대입니다. 손실도 조금 크신 편이고 이분 손절을 일단 먼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략 좀 세워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손절할 주식은 없는 필요는 없는 주식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이 굉장히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2차전지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 때문에 좀 주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다시 우상향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케미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명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유가 상승 국면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종목도 좀 보시면은 2016년도, 17년도, 이제 15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부터 해서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갈 당시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유가 어떻죠? 이 당시 수준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보다 좀 더 좋게 나와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장기평선 그래도 지지를 받아준 상황이에요. 주봉상 120선 이제 막 지금 추세 전환 돼가지고 장기 추세가 전환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현 구간 이탈되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손절하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 지지 받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추세 전환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되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언제 올라갈지 감잡기 힘들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이전에 상승폭 키웠을 당시만큼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으로 12,000원, 13,000원대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손절 전략을 좀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같이 보면은
해당 기업이 지금 5천억짜리 기업인데 실적 정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연결 기준으로 보든 별도 기준으로 보든 1조 이상 매출에도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2019년도 이후로부터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데 2021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633억이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2년도도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좀 이 평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조금 덜어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 내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좀 시간 걸리더라도 원금 지켜내고 싶다 하시면은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급등했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언젠가 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이클이 길어서 그렇지 이런 케미칼 관련주들은 올라오니까 성장성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리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경케미칼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하셨는데 퍼가 5.85 기록하고 있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그때 매도를 하자라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은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비중은 13%시고요. 매수가가 11,500원입니다. 자, 10% 이상 수익권이었는데요. 더 갈 것 같아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3%대로 완전 하락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생각처럼 가지 않아서 매수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훈님 의견이 절실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주가가 11,200원 선입니다. 매수가에서 그리 멀지는 않은데요. 이분이 한 차례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워낙에 좀 박스권이라서 요새 좀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도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삼천리 자전거 하셨는데 요새 날씨 좋잖아요. 또 자전거 매출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4월 20일자 어제죠. 어제자로 해서 좀 개정이 됐는데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모빌리티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된 법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 차례 재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차트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20선 부분 그래도 멈춰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부 다 추세 좀 돌려준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지지받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한 7, 8일 정도 계속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던 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적당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 상승할 때 이 상승 모멘텀만큼 올라왔고 이번에 조정받을 때 조정받은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 크게 이탈만 없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박스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10% 정도씩 갔다가 다시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항선 지지선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급등 이후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떨어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12,000원 구간이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거래대금 막 실리면서 떨어졌는데 이 소리는 뭐냐?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요기 구간에 지금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여러 차례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선 라인 왔을 때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지지 받고 올라올 가능성 많기 때문에 박스권 만들어주기로 했고 하니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11,500원 이상 올라오게 됐을 때 좀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12,500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를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에 손절하기보다는 이 종목도 좀 더 기다리고 좀 비중 확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도 된 종목이거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 원대까지 좀 떨어진다. 만 원 근처까지 떨어지면은 그 구간에서 뭐 비중을 1:1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조금은 조절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목표가 12,500원 드리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만나봤습니다. 이제 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실적도 괜찮다. 오히려 비중 확대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확신이 없어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확신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닉네임이 레미님이시고요. 종목은 서울옥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매수가는 27,000원, 비중은 15%입니다. 대표님의 진단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서울 옥시전이요. 오늘은 23,8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NFT 관련주로 또 갈 때는 막 열심히 잘 갔었는데 아무래도 또 금리 인상기도 오고 있고 이런 뭐 기술주나 성장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서울 옥션은 좀 네. 매수 타점을 상당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좀 마음 아픈 구간인데 지금 이 종목은 NFT 관련된 이슈가 있고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에 턴어라운드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에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갈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황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지금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NFT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를 보시면은 5,000원도 안 했습니다.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인데 그 주식이 해당 이슈들 발생하면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00% 가까이 올라가서 500%에서 10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크면 클수록 기간 조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전 사례를 보면은 HMM 흠슬라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가져왔던 주식인데 이 주식도 지금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라인에 부딪히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못 가져오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 비슷한 흐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랑 그래도 차이가 많이는 안 나요. 많이 안 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평선들 좀 딛고 올라왔으니까 현 구간 좀 박스권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 저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많이 횡보를 했거든요.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이전에 강한 매물대 여기서 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28,000원 부근. 여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사이에서 지금 파란색 박스와 이 파란색 박스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좀 내려오게 되면은 좀 기다리는 쪽으로 가고 추가 매수를 함부로 세우지 마시고 기다려보고 반등을 해가지고 27,000원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본전권 오셨을 때 바로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 좀 넉넉하게 보면 17,000원대까지 열려는 있거든요. 17,000원대까지 오면은 지금 비중 15%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더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NFT 테마 형성되면 기존에 대장주 잡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평단 조절 잘 해두시면은 한두 차례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전략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고 좀 본전권 오면은 좀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을 그래도 굳이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19,000원 이전에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 오셨을 때 좀 매수 전략을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로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타고 입장을 하셔서 매수가와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김대호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 문자 보내실 때 샵 377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닉네임이 쫄보님이네요. PN풍년 말씀을 해주셨고요. 7,140원 15%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망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PN풍년이 오늘은 좀 움직임이 없습니다. 6,42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도 손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요새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걸 지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 뭐죠? 무슨 소리냐면은 장기 이평선들을 이제 돌파하는 거 보고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은 좋아요. 아, 네. 근데 떨어졌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돈이 많이 없는 시장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좋은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적은 거래 대금으로 이전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매수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항선 막고 있을 때 매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올라왔던 이슈가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안 좋은 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추세 전환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40원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구간이거든요.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선 그어져 있는 구간,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부터 여기를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과거에 보면 쭉 떨어질 당시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올라왔을 때, 이때죠. 이때도 여기 맞고 떨어졌고요. 그 전에도 중간중간 윗골이 발생을 했을 때 장기평선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이미 보였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이제 특별한 재료, 다시 이전에 이 정치 테마로 엄청난 상승폭을 가져왔기 때문에 비슷한 재료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추가적인 저항선 위쪽으로 크게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막 뚫기 시작했을 때 공략을 하던가 뚫고 나서 조정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다. 이게 장기 평선 지지받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놓치고 고점 매수하신 거는 조금 고쳐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 좀 스스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앞으로 여러분 투자를 해나가시는데 굉장히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에 물리는 상황은 안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그래도 가격 전략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급등한 이후에 좀 거래대금 크게 발생하진 않으면서 떨어졌어요. 뭐 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전권 오면은 일단 어느 정도 비중 좀 더 축소를 하던가 매도 전략 세우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주라는 거는 결국에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이 주식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재료성 부분에서는 그 재료가 아니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좀 정리를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대호 전문가께서 매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PN 풍년까지 살펴봤고요. 이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자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삼진제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27,000원 매수가 비중은 50%. 아, 이분도 50%가 조금 많습니다. 부탁드려요 라면서 유유유유라고 울고 계시네요. 자, 삼진제약 오랜만에 좀 제약 종목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오늘은 25,400원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바이오 시기가 좋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물론 이제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제가 저번 한 2주 전인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네. 일동제약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칼을 뽑을 때가 됐다. 이 조사 사국이 이제 제가 시작하고 한 14년도 15년도 그때 이제 한번 칼을 뽑은 적이 있어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다 때렸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일동제약 먼저 스타트 끊으면서 다른 기업들도 지금 조금씩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제약바이오 섹터에 안 좋은 소식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서 추가적으로 뭐 비중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일단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평균 단가가 2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고점 구간에서 잡은 거 아니고 눌림 나왔을 때 잘 그래도 잡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평균 단가 50이면은 그래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성이 한 50%에서 100%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악재 발생하면 50%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중 조절부터 일단은 진행을 하자. 지금 당장에 조절하는 것보다도 근데 현재 박스권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주가 변동이 없죠. 지금 주봉인데도 현 구간에서 크게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왔을 때 조금은 비중 축소하시고요. 이 종목 그래도 굉장히 하는 그 사업 분야가 많아요. 뭐 에이즈 관련된 약도 개발하고 있고 암 관련된 약도 개발을 하고 있고 하는 거 많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식 나와줄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 슈팅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좀 비중 축소하되 그 적은 비중으로 해가지고 큰 수익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그래도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라고 하기 참 힘들어요 제약바이오가. 네. 사실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갑자기 임상 실패 나와가지고 30% 40%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약을 하고 있고 이 약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고 현재 임상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정도는 스스로 좀 체크를 하셔라 꼭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참 알기 힘든 영역이 좀 많은 주식들입니다. 투자 환경은 일단 좋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계시고 악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물타기는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종목 상담 끝나고도 김대우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장에 관한 어떤 자세한 분석이나 시황 정보 또는 필승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들어와 계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끝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필승 종목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힌트는 오투를 주셨고 그리고 학습지 관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뭐 문제집을 많이 그렇게 많이 풀진 않았지만 이 오투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오투 과학, 뭐 오투 수학 해가지고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문가님의 네. 어떤 연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오투가 그걸 의미를 하고요. 오투 문제집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문제집을 출판하는 회사가 비상교육이라는 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 비상교육인데 제 저번 주 이제 월요일 종목도 교육 관련된 주식을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도서 관련된 주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교육 관련 주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제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지금 월봉부터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이클이 굉장히 정직한 주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3년도, 12-13년도 당시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요. 17-18년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쉬어갔다가 또 다시 현 구간에서 좀 상승 나오다가 조정을 받아준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발생한 이 사이클에서 테마가 뭐로 발생을 했냐면은 코로나로 작용을 했어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럼 사이클 현 구간이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거의 바닥 구간입니다. 역사적 저점 구간이 사실 6,000원에서 7,000원 구간인데 지금 구간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제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재무 보시면은 꾸준하게 그래도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계속해서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현금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율도 3,00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금리 인상 불안한 기업이 정말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 단 감당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일봉상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목표가 이제 그리고 손절가 좀 제시를 드릴 건데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발생하지 않고 오랜 기간 떨어졌는데 이번에 한번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차트를 보시면은 너무 오랜 기간 소외를 받고 재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추세 전환했다 하더라도 한 차례 더 눌림이 크게 나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타이트하게 120선 손절가 7,600원 구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라운드 피겨 구간 사실 거래대금 없이 쉽게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을 이전에도 확인을 시켜줬죠. 요 구간입니다. 만원 구간까지 거의 올라와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원까지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9,5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조금씩 분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비상교육이었습니다. 자, 손절가 7,600원 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현재 가격이 8,080원 정도 되니까 한 수익 20%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일단 오늘도 이제 온라인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 사실 요새 시장 이제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고 뭐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기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이게 상승장 2020년도 사실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시작하거나 21년도 뭐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그 당시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길게 보고 끌고 가가지고 햄버거 종목을 공략을 하고 몇 배 올라갈 종목을 공략하고 뭐 50% 100% 노려볼 시기는 언제냐면은 상승장인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하락장이잖아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하락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목표가를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내가 10을 목표로 하지 말고 10보다는 조금 낮게 한 8에서 9 정도 올라왔을 때 조금씩 덜어내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 차라리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무료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욕심을 버리고서 좀 타이트하게 보더라도 짧게 짧게 매매 회전율 높일 수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관심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하락장 이제 빠른 매매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이후에 바로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장 때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드신 분들은 요즘 장이 좀 재미가 없다 아니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와는 다른 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대호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11시에 돌아오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